안녕하십니까, 갤리튜브입니다. 어제 TA에 이어서 오늘 U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U 상당히 심플합니다. 사용하는 펜은 쿠레타케 저널 앤 타이틀이고요. 색깔이 다른 파란색과 검은색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펜두개 준비해 주시고, 노트, 줄이 그어진 노트로 사용하면 편해요. 편하기도 하고 이게 효과가 있어요. 예, 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줄 그어진 걸로 처음엔 연습하고 나중에는 블랭크 노트로 하면 좋습니다. U 한번 가볼게요. U를 그냥 U를 그리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예, 약간은 뭐 W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U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U 쓰는 것처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쉐이드를 모양대로. 여기도 모양대로. 이렇게 U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비슷한데, 두 번째는 여기서, 자,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멈춰주세요. 여긴 끝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춰주세요. 자, 이렇게 U를 만들었습니다. U 또, 쉐이드 똑같이 모양을 내주세요. 약간 처음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 모양을 조금만 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내줬습니다. U가 됐습니다. 세 번째 U 가겠습니다. 세 번째 U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 모양 내주는 것처럼 시작을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같은 방향, 같은 모양으로 내줍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내주고요. 여기서 모양을 좀낼수 있겠죠? 약간 티어드롭 가다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타일 U 써봤어요. 네, 대문자 보조 켈리, 가짜 켈리, 포 캘리그라피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